공포의 퀴즈쇼. 자, 마지막 열 번째 문제. 맞히면 최고급 자동차입니다. 금붕어는 바다에서 살 수 있다? OX. 정답은? 오! 오! 물고기니까 당연히 바다에서도 살지. 금붕어는 어항에 사니까 X 아닐까? 아, 글쎄, O라니까! 고작 퀴즈 따위 호들갑이군. 그러게, 뭐가 재밌는지를 모르겠어. 정답은요? 오! 아, 좋아! 그렇지! 틀렸네. 저건 X지. 정답은? X! 아, 안타깝네요. 으아! 말도 안 돼! 금붕어는 민물고기니까 바다에선 살 수 없어. 그렇구나. 역시 루시야. 루시가 나가기만 하면 다 마치겠는데? 아니, 난 퀴즈 안 좋아해. 열 문제만 맞히면 원하는 상품을 받을 수 있는데 별로 관심 없어. 그래, 결심했어. 내가 나가주지! 뭐? 나의 뛰어난 머리로 상품을 다 가져오겠어! 꿈도 야무지군. 제노스님, 요즘 지구인들이 퀴즈쇼에 빠져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스터 큐를 불렀습니다. 우주 제일의 퀴즈 살인은 미스터 큐! O, X, 정답은? 제가 바로 미스터 큐입니다. 그래, 좋은 계획이 있느냐? 네, 재밌는 작전이 떠올랐습니다. 우승은 분명 볼트 선배일 겁니다. 받고 싶은 상품은 뭡니까? 당연히 최신형 게임기지. 게임기? 아하! 새로운 훈련을 위해서 역시 볼트 선배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보석이 가득 들어있는 보물 상자다. 하지만 여기 와 있는 걸 조도한테 들키면 큰일 난다고요. 지구인들을 조사했다고 하면 돼. 아하! 예! 곧 시작합니다. 알았어요. 지금 갑니다. 갈 필요 없어.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오늘은 상품을 차지하는 도전자가 있다. O, X. 정답은? 오! 네, 누구든지 도전해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도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접니다. 저요, 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당신이 하는 걸로? 아, 둘이 삼촌이잖아! 둘이 삼촌! 받고 싶은 상품은 뭔가요? 라면 첫 박스요! 맛있겠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고양이 뒷발의 발가락은 다섯 개다! O, X! 정답은? 내 발가락도 다섯 개니까? 하하! 정답은 O! 아니야. 고양이 뒷발의 발가락은 네 개야. 정답은? X! 아쉽네요. 시작하자마자 탈락이군. 자, 마치지 못하면 돌이 됩니다. 어? 야! 삼촌!
이러단 우리도 당하겠어. 빨리 도망가자. 기권은 틀린 것과 마찬가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뭐야? 설마 외계인인가? 나는 미스터 퀴즈. 퀴즈를 사랑하는 퀴즈 외계인입니다. 그럼 진짜 사회자는? 돌이 되었지요. 자, 그럼 퀴즈를 계속해 봅시다.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안 되겠어. 우리가 나서야 해. 침착해. 변신도 하기 전에 돌이 될 수 있어. 내가 최대한 시간을 끌 테니까 방법을 찾아봐. 볼트. 다음 도전자는 나다. 용기가 가상하군요. 볼트.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이다. O, X, 어느 쪽? 왜 갑자기 어려워진 거야? 정답은... 잠깐! 제키! 볼트 선배, 정답은 X입니다. 엄청 유명한 공룡 영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쥬라기야! 정답은 X! 정답은 O! 와! 나 돌로 변했어! 자, 다음 도전자 나오세요! 볼트 녀석, 시작하자마자 당해버리다니! 어쩌지?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기권! 모두 돌이 되셔야 합니다만! 그렇게 안 돼! 우리는 거기까지다! 블랙 미니트 건데! 놀이란! 신성한 퀴즈에 대한 모욕입니다! 레이소드 엑셀! 지금이야! 당신 혼자선 안 될 겁니다. 블랙 미니 특공대.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다. O, X. 정답은? 정답은 X다! 이젠! 가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미스터 큐를 집어넣으세요! 가라, 단테, 단초, 단단단, 어디! 쓸모없는 녀석들! 모두 도망가요! 네! 도망가면 틀린 것으로 처리합니다! 수지야! 너희 녀석! 모두 다 원래대로 돌려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어디다 쏘는 거야? 맥스! 나의 반사빔은 상대를 맞출 때까지 멈추지 않죠! 저 지팡이를 없애! 나라!
지금이야! 모두 공격해! 아림없습니다! 이럴 수가! 더 이상 공격하면 이 돌들은 모두 부서질 겁니다. 비겁한 짓은 옳지 않아! 어차피 날 쓰러뜨려봤자 돌이 된 모두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퀴즈로 날 이기면 되겠지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어쩔 수 없군. 일단 후퇴다. 볼테, 수지. 퀴즈왕 루시.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빨리 도전자가 나오지 않으면 이 돌들은 모두 파괴된다. O, X, 정답은? 약자들을 협박하는 건 옳지 않아! 이파스,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 지팡이에서 특이한 에너지 파장이 포착되었고 외계인의 능력은 저 지팡이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외계인에게서 저 지팡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지팡이를 떨어뜨리기도 했었지만 금세 녀석의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모두 걱정 말게나. 라이트 박사님! 내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했지. 바로 이거다! 이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바로 이거다. 새로운 슈퍼 엑스디스크 크리스탈 드래곤. 이거라면 아무리 강력한 지팡이라도 한 번에 부숴버릴 수 있을 걸세. 역시 박사님이셔. 하지만 문제는 돌이 된 모두를 어떻게 원래대로 되돌리냐는 거지. 결국 퀴즈에 도전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 제가 나갈게요. 루시, 괜찮겠어? 지난 외계인의 공격 때 내가 나서서 퀴즈를 맞췄더라면 모두가 돌이 되는 걸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사령관님, 두 번 다시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좋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네! 아무리 기다려도 도전자가 나타나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이 돌들을... 멈춰! 내가 도전하겠다! 이게 누구신가? 아주 재밌는 대결이 되겠군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열 문제 연속으로 정답을 맞히면 원하는 상품을 드립니다. 원하시는 상품은? 돌이 된 모두를 원래대로 되돌려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강아지의 이빨 개수는 42개다. O, X, 정답은? 정답은 O. 오, 정답!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프테라노돈, 람포린쿠스, 트리케라톱스는 모두 익룡이다. O, X, 정답은? X! 정답! 이어서 세 번째 문제! 힘내, 루시! X! 정답! 오! 정답! 엑스! 정답! 대단하군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만 더 맞히면 돼, 루시! 자, 펜타는 오를 나타내는 그리스어 접두사다. 오! 엑스! 정답은? 펜타! 펜타...
특공 펜타 엑스봇의 그 펜타? 펜타 엑스봇은 네대. 그렇다면 루시! 답을 가르쳐주면 실격이야! 이런 난감한 문제가 나왔군. 네? 엑스. 엑스다 루시. 제발 엑스라고 해줘. 정답은 오! 오! 이런 틀렸어. 정답은 오! 뭐? 열 문제 연속 정답입니다. 약속대로 상품을 드리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선배님? 좋았어. 해냈어요. 모두 빨리 도망치세요. 빨리 변신해야겠군. 당신들의 퀴즈는 난 끝났어요. 자, 도망치면 기권입니다. 퀴즈는 끝났어. 또 당신입니까? 지겹군요. 나도 왔다. 나 없으니까 힘들었지? 도대체가 너란 녀석은 정말 화나게 하는군요. 볼트, 저 녀석을 한 번에 날려버릴 새로운 엑스디스크가 있다. 좋았어. 이걸로 끝을 내자고. 슈퍼 엑스디스크 소환! 소환! 크리스탈 드래곤! 발사! 제노스님, 저에게 마지막 힘을! 특공 펜타 엑스머신 발진! 마검학 때문에 근접 공격은 먹히질 않아. 그럼 원거리 공격이다. 건 스트라이크 발사! 공격을 흡수한 뒤 다시 내보내고 있어. 레이, 공중에서 공격해보자. 좋아. 이제 되돌려주마.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어떡하지? 루시, 성공 가능한 공격 방법을 찾아내줘. 알았어. 녀석의 방어막은 모두 네 개야. 네 개를 동시에 공격하면 어느 곳으로도 공격을 다시 내보내지 못할 거야. 좋았어, 루시. 그럼 너희 넷이 한꺼번에 공격해. 그 뒤에 빈틈이 생기면 내가 녀석을 공격할게. 알았어. 모두 공격! 이 녀석들! 자, 이제 어떻게 막는지 한번 볼까? 썬더 임팩트! 넷이서는 힘들었을 거야. 레이까지 다섯이어서 정말 다행이었어. 다섯. 박사님, 펜타의 의미는 5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특공 펜타 엑스봇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루시의 말대로다. 사실 펜타 엑스봇은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천재 과학자가 설계한 것이고, 다섯 번째 펜타 엑스봇은 그 천재 과학자가 가지고 있다. 그 천재가 대체 누구죠? 그 이름은 리오.